궁금한 건 못 참다.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. 플레이어스 가이드. 시작하겠습니다. 깁슨과 헤리티지는 지금껏 역사를 함께하며 뿌리는 네. 같지만 비슷한 듯 전혀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는 기타 브랜드입니다.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이란성 쌍둥이 같은 깁슨과 헤리티지의 두 모델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예정입니다. 오늘 만나볼 터 이렇게 두 대고요. 은총 씨가 들고 있는 모델이 깁슨 USA 레스폴 스탠다드 66. 제가 들고 있는 모델이 헤리티지 스탠다드 H150 모델입니다. 이 오늘 컨텐츠, 그러니까 해외에서도 이런 컨텐츠가 굉장히 많아요. 많아요. 헤리티지와 깁슨을 비교하는 컨텐츠들이 많은데 저희가 오늘 이 두 대를 비교하는 이유는 어떤 것이 더 좋다 나쁘다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특징이 어떻게 다른가, 각 기타의 장점은 무엇인가, 이런 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리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. 일단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시고요. 사실 저는 이런 거 할 때 제 눈 가리고 네. 현필이님 기타 주고 그렇게 쳐봤으면 더 좋았을 텐데. 근데 이제 은총 씨는 워낙 또 많은 기타를 다뤄봤고 리뷰도 해봤기 때문에 눈을 가려도 손으로 잡으면 대충 알 거기 때문에. 아니 아니요, 모를 수 있어요. 그런가요? 이게 결국에는 네. 저희가 그때 해봤잖아요. 또 눈으로 오는 또 그게 있기 때문에. 그렇죠. 잘 만들어. 잘 만들어 요즘에. 여지였습니다. 일단은 아... 지금 오늘 레스포를 굉장히 지금 많이 다루고 순서대로 있죠. 치고 있거든요. 네. 스탠다드 제품 중에서 네. 지금 오늘 친 스탠다드 중에서 기름이 제일 많은 기름 최고 네. 뭐 유전 스탠다드 모델 중에서 얘가 오늘 친 제가 리뷰한 모델 얘도 좀 잘 기억해 보세요. 그러니까 네. 이제 스탠다드 구매로 오셨을 때 그 다들 좀 취향이 다르거든요. 네. 레스포를 보실 때 아, 나는 좀 더 그 예전스럽게 시원시원하고 좀 담백하고 말라있는 소리가 좋아 이런 분이 있고 아니야 나는 좀 90년대 깁슨처럼 좀 기름진 게 좋아. 그때 한참 8, 90년대 때 굉장히 하드락 이런 게 유행했을 때 소리가 쫙쫙 이렇게 나오는 게 좋아. 이런 사람 좀 나뉘어요. 그래서 레스포이 똑같은 오그라고도 다르고 다 똑같은 스탠다드 다 다르거든요. 네. 그래서 그런 것도 아주 재밌는 네.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. 헤리티지.
이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. 아, 뭐 벌써 아이디어가 떠오르셨나요? 이 승자도 없지만 패자도 없는 경기였다. 물론 저희가 이 두 대를 이제 싸움을 붙이려고 했던 건 아니지만 매력이 많이 다르고요.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어요. 헤리티지가 됐건 깁슨이 됐건 나는 정말 레스포를 사랑을 하는구나. 사운드를 듣는 내내 정말로 정말 좋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고 두 대의 모델이 물론 디테일하게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사운드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. 존재를 합니다. 존재를 하지만 어쨌든 저쨌든 이 레스폴이라는 바디 쉐입을 가지고 있고 마호가니 바디에서 험버커 픽업에서 뿜어져 나오는 이 아름다운 소리, 멋진 소리, 뜨거운 소리는 둘 다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. 네, 그 저는 치면서 현PD님 말에 저는 사실은 현PD님이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참 레스포를 좋아하는구나. 그 이 레스포를 좋아한다는 사실 냉정하게 말해서 깁슨 기타를 참 그쵸? 아낀다. 그쵸? 그리고 레스포이 아니어도 깁슨 계열의 뭐 335든 뭐 355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 진정한 이 마호가니 험버커 조합의 기타를 좋아한다라고 해서 매니아로 들어갔을 때 물론 요즘은 그런 계열의 다른 타 브랜드가 많습니다만 저희가 어쨌든 현PD님과 제가 이제 나이가 적지가 않잖아요.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은 다 아시죠? 네. 이제 뭐 저희가 보기보다 나이가 꽤 많다는 거를 저는 보기에도 많습니다. 아 그래도 동년배에 비하면 이제 근데 이제 왜 그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저희가 어렸을 때는 기본적으로 이런 타 브랜드들을 많이 접할 수가 없었고요. 실제로 그리고 영상이랑 미디어로 접할 수 있는 것도 예전에 다음 카페 악마 숭상자라고 있었는데 악숭 그죠 있었죠. 이 다고 아니면은 결국에는 이제 일본에서 건너온 연기타라는 잡지 책이라던가 결국에는 우리가 CD를 사서 들어보고 이제 뭐 그 안에 뭐 크레딧 읽어보고 이게 다예요.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세대 때는 되게 좀 해외에서 요즘 이제 지금 20대 분들이나 10대 분들은 전혀 이해를 못 하시겠지만 그때는 그런 하이엔드 뭐 독립 공방 기타 브랜드도 거의 없었고요. 맞아요. 그러니까 저희한테는 특히나 현PD님은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었는데 꿈 같은 꿈의 기타였어요. 맞아요. 깁슨이라는 거는 정말 뭐 그때도 알바네즈도 있었고 팬더도 있었고 뭐 잭슨 피아레스 뭐 앤더슨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. 맞아요. 뭐 지금 약간 사라진 뭐 브라이언 무어 뭐 이런 뭐 나름 있었지만 아까 제가 현PD님한테 그런 이야기했었어요. 제가 대구에 살았는데 대구에서 깁슨을 파는 악기점이 단 한 군데밖에 없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맨날 그 앞을 지나가면서 깁슨 스탠다드를 바라보면서 아 갖고 싶다. 아 갖고 그때도 비쌌거든요.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 정도로 이 깁슨의 사운드를 현PD님도 좋아하고 깁슨의 팬인 거죠. 근데 헤리티지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형제 회사지 않습니까?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그쵸. 생겨난 회사 정확하면은 그러니까 야 우리 나갈 거야 이거라기보다 공장을 이전해야 되는데 야 나 여기서 평생 나고 자랐는데 이전하면 내가 거기 가야 돼? 아 안 돼 나 그냥 여기 살래. 그래서 그 공방의 장인들이 남아서 뭐하지? 이러다가 뭐 약간 우스갯소리로 그런 약간 식으로 나온 회사라서 그 어떻게 보면은 어느 그 이제 깁슨도 계속 변화를 하지 않겠습니까? 왜냐하면 자신들 헤리티지는 계속 시대별로 정리를 하고 있지만 헤리티지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그 생각이 됐어요. 오늘 딱 치면서 느낀 게 어느 딱 그 장인들이 만든 그 시대의 기타를 만드는 거예요. 그래서 뭔 말씀을 드리냐면 확실히 조금 더 날 것 같은 그 옛날 그 좀 잘 말라 있는 그 빈티지 깁슨을 쳤을 때 나는 그 느낌이 좀 있어요. 그 꺼끌꺼끌하고 뭔가 기름지기도 기름지지만 굉장히 크리스피한 느낌이 있다.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얘는 좀 유난히 스탠다드 모델 중에서도 기름이 좀 많은 타입이에요. 그러니까 저희가 많이 듣고 자랐던 레스폴 소리. 그러니까 뭐 80, 90년대 하드락에 정말 잘 어울리는 레스폴 소리인 것 같고 마음이 드네요. 근데 헤르티지 같은 경우는 그 제가 예전에도 헤르티지를 계속 치면서 느꼈던 건데 이거는 모르겠어요. 이게 헤리티지가 제가 정확하게 라인업이 어떻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헤리티지는 기본적으로 커스텀샵 컨셉으로 가나?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도 치면서 느낀 게
약간 57 냄새가 좀 57 그 골든탑 냄새잖아요. 57 스탠다드 골든탑이나 아니면 혹은 그 5456은 피구공이고 네. 아 60인가요? 네네. 60 60이 나왔었죠. 네. 깁슨에서. 60이라 하여튼 그 57 골든탑 요 맛이 좀 나는 것 같아요. 그 막 그 약간 좀 뒤에 끝에 바삭하게 말리는 맛이 있어서 현패디님 들으셨을 때 어떤지 모르겠는데 치는 입장에서 그런데 현패디님 어떠셨나요? 오늘 저는 이제 딱 요런 느낌이었어요. 뭐냐면은 둘 다 레스폴의 사운드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데 헤리티지에는 확실히 던컨 냄새가 난다. 그러니까 어쨌든 좀 까끌하다는 그 부분이 있었습니다. 분명히. 왜냐하면 픽업 자체가 던컨으로 바뀌었고 그래서 이 던컨 특유의 힘있고 까끌까끌한 소리 자체가 여실히 묻어났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. 역시 제가 느끼는 좀 크리스피하다는 게 아, 던컨이었군요. 몰랐어요. 제가 지금 까먹었어요. 그러니까 던컨이었다는 사실이 잠깐 있었는데 그렇죠. 그러니까 그 맛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알고 나니까 더 왜 그런지 알겠네요. 어쨌든 조금 더 그 뒤에 딸려오는 그 맛이 있어서 맞아요. 조금 더 원초적이고 오히려 좀 남성미가 넘친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아 글쎄요. 그러니까 이게 참 이거 저는 눈 감고 쳤으면은 뭐가 더 좋다 어쨌든 했을지 잘 모르겠어요. 그리고 기타를 헤드나 이런 데 안 만지고 그냥 딱 쳤을 때는 사실은 잘 알 수도 없었을 뿐더러 나중에 제가 사장님한테 부탁해서 눈 가리고 아웅 컨텐츠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그래서 저 혼자 그런 거 있잖아요. 제가 스탠다드 뭐 헤리티지도 넣어도 되고 뭐 깁슨 클래식 그리고 뭐 커섬샵 뭐 커섬샵 뭐 57 블랙비트 네. 뭐 59 이런 거 뭐 다 섞어가지고 뭐 이렇게 해보는 거죠. 시장이 무엇인가 알아보고 그래서 뭐가 좋다가 아니라 나는 내가 항상 이게 내 취향이라고 했는데 과연 쳤을 때 그게 귀로나 손으로는 과연 그게 맞을지 뭐 하여튼 요것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. 그렇습니다. 그렇습니다. 이 제가 이 은총 씨도 운동을 오래 하셨고 저도 최근에 이제 운동에 재미를 붙여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좋은 비슷한 성적에 좋은 라이벌이 있으면 운동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. 맞습니다. 이 그냥 레스폴의 모양을 따라서 만드는 브랜드들도 굉장히 많죠. 그런 브랜드를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헤리티지와 깁슨 물론 그 회사들은 서로를 각자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이 두 브랜드가 있음으로써 서로 좀 더 발전하고 좀 더 나은 모습으로 나아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. 네.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.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궁금한 거 못 참다.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. 플레이어스 가이드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